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익입니다. 저희가 팩트체크 시간을 또 마련하려고 하는 중에 어제 시공TV에서 무리수를 둬서 이혁진 씨 얘기 자꾸 들으면 실수 많이 나올 텐데 자꾸 이혁진 씨 얘기를 듣네요. 정철수 대표 해임을 위해서 위장 취재했다. 위장 취재 자백 방송을 어제 이들이 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들은 기존에 뭐 뉴스타파나 아니면 경향신문에 있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좀 존중해 주려고 했던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어제 방송을 보고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래서 RTV에 박대용 기자가 가게 됐다. 그래서 500만 원을 쓰게 됐다. 라고 뭐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던데요. 이분들 앞으로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혁진 씨의 그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의혹이 뭐 짙습니다. 다 이혁진 씨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망명 이야기, 뭐 가스라이팅 이야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이혁진 씨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오늘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영상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박대형 기자가 시애틀 갔다 온거 가지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박대형 기자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당시에 저희가 검찰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옵티머스와 관계된 이혁진 씨와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기자들이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옵티머스와 관계된 이혁진 씨와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혁진 씨하고 다 같이 편먹고 본인들이 이혁진 씨 이용했잖아요. 이혁진 씨를 이용하고 이혁진 씨의 일방적인 주장, 임마리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용하고 돈을 그대로 한국으로 옮겨서 본인들이 충분히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합리화가 됩니까? 이혁진 씨하고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자들이 얘기했었는데 정전 대표는 이혁진 씨 오히려 두둔하면서 같이 있었어요. 이혁진 씨의 배신인 거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혁진 씨하고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고. 그 이혁진 씨를 이용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처음부터 이혁진 씨를 이용을 해서 미국에 올 거리를 만들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얘기했습니다. 박대웅 누구라도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박대웅 기자가 가기로 했는데. 도대체 그 저기 왜 오기로 한 거예요? 왜? 어떤 이유로? 그냥 단순히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해임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해임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박대원 씨가 그냥 출동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RTV도 본인이 그냥 미국에 와서 그 정천수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서 녹음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거죠. 전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해임까지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던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직원들이 그냥 대표에서 해임하려고 자기네들이 한번 미리 다 훑어보고 그래서 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간다고 하면 또그 당시에 이혁진 대표와 권혁 기자가 같이 그정 PD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차 간다 그러면 또 방해를 올수 있으니까. 자, 너무 웃기죠? 이 부분. 업무차 간다고 하면 방해를 놓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정천수 대표는 그냥 대표였고 일을 하러 왔어요. 그게 포털 일이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됐든. 근데 방해를 놓는다는 게 뭐죠? 이분들이 온다 그래서 방해할 게 전혀 없는데 본인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게 그 저기 그러니까 위장을 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뜻이 아니라 대표 해임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회방을 놓으려고 오다 보니까 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를 놓을 수 있다. 이혁진 대표나 권혁 기자가.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취재도 이렇게 했나 봐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방송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얘기가 RTV 얘기로 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왜 개인 돈으로 RTV를 가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RTV 얘기, 지어낸 얘기를, RTV 얘기를 구실로 해서 왔대요. 그리고 나서 버젓이 박대용 씨는 녹음을 합니다. 그두 번이나. 그죠? 완전히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녹음은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징역 3년까지도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고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녹음이 합당한 이유로 그 처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녹음을 빌미로 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은 감추고 상대방의 단점만 들춰내는 게 명확하거든요. 특히나 그러니까 인터뷰 보시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한 말 안 하고 상대방이 다 얘기하게끔. 박대웅 씨 아마 미국에서 소송 들어갈 거고요. 불법 녹취 그걸로 해서 소송이 들어갈 거고요. 잘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영원히 뭐 미국은 안 오실 생각인가 본데 미국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없는 거 아시죠? 한번 버텨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자백했으니까, 본인이 녹취했다고 했으니까 다 증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경찰 리포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아마 소송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박대웅 씨 이거 잘 받아가지고 잘 해결해 보십시오. 얘기로 가자. 네. 그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왜 개인 돈으로 RTB를 가고 뭐 500만 원 썼냐 이거는 제가 같이 그 실제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건 좀 바로 잡습니다. 그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요. 저희가 만들어낸 얘기가 RTB 얘기로 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500만 원 뭐 그렇게 쓸 수 있지 뭐 내 돈도 아닌데 이겁니까? 그래서 왜 개인 돈으로 RTB를 가고 500만 원 썼냐? 이거는 제가 같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좀 바로잡습니다. 뭘 바로잡습니까? 염탐하러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서 가짜로 와가지고 다 녹음하고 다 거기에서 이제 봤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했는데 아니 기자들이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북치고 장구친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대표이사 해임 사유가 차고 넘친다면서요. 근데 왜 떳떳하게 못 옵니까? 떳떳하게 와서 이러이러한 게 현재 문제가 돼서 해임 사유가 되니까 뭐 와서 뭘 하시든 얘기를 해야죠. 그냥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약점을 잡고 싶은 거예요. 정말 흥신소보다 못한 그분들을 폄하한 그분들보다 못해요. 그분들 요즘에 다 합법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쓰레기 양아치 기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기자라는 말도 못 붙이겠어요. 참, 신백 기자가 옆에서 봐왔으면 바로 잡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는다. 회사 돈 쓰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RTV 돈으로 왔든 그다음에 그 열린공감 후원금으로 왔든 의도 자체가 불순하잖아요.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서 뭐 염탐하러 알아보러 곽대웅 씨 와서 정말 잘 얻어먹고 정말 위장으로 해가지고 잘 취재해 가서 본인들 원하는 성과를 얻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LA 도착했을 때부터 그 국민분들한테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옆에 권혁 씨가 정확하게 권혁진 씨죠. 권혁진 씨가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뭐 그분들 중에는 자 여러분 이 말이 좀 웃긴 게요. LA를 제가 도착해서 이틀 있었습니다. 이틀. LA에서 합류한 지가 이틀 됐는데 어떻게 이틀 동안 제가 정천수 PD랑 같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틀 있었는데 제가 이혁진 씨랑 정천수 대표 같이 있는 게 불안해서 정천수 대표를 해임했대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저를 아는 사람 몇 안 돼요. LA에서 저 아는 사람 많지 않고요. 뭐 없습니다. 없어요. 뭐 하는 사람들도 없고 특별하게 뭐 아,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게 불안해서 뭐 말을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뭘 알겠어요. 이건 이혁진 씨가 하는 말이죠. 똑같이. 이혁진 씨가 하는 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혁진 씨가 하는 말 똑같이. 이혁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으로 만들다 보니까 LA 교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 교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혁진 씨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이혁진 씨 슬쩍 껴놓은 거죠. 목표는 저예요. 제가 지금 현장에 돕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타겟이 된 거예요. 나름. 참 잔머리가 참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기자로서 할 짓입니까? 그냥 이혁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제가 미리 말씀드릴까요? 이혁진 씨로 흥한 자, 이혁진 씨로 망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나. 이혁진 씨 한번 보세요, 이혁진 씨. 이혁진 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혁진 씨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자, 잘못된 거라는 거 어떤 거요? 권혁 씨가 어떻게 이상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스타일의 방송 보시고 그리고 제가 했던 취재 내용 보시면 제가 어떤 게 이상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제 TV 보세요. 권혁이 간다 보시고 유튜브에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제가 1대1로 다 상담을 해드릴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LA에서 저를 나쁘게 말한 사람은요. 저를 보지 않고 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그 탐사 보도를 LA에서 해외에서는 최고로 많이 했거든요. 고발하는 프로그램 많이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조례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 만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었다. 딱 붙어있다. 뭘 딱 붙어있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계속 말하라고 했는데 이혁진 씨하고 저하고 정춘수 PD LA 있을 때 되게 사이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 일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끼기 전까지. 여러분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뛰어내라고 하고 계속 이간질 시키기 전까지. 그때 정말 문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간질 때문에 정수 PD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나중에 강진구 씨하고 이혁신 씨랑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정춘수 대표도 모함에 빠뜨렸겠죠. 그러면서 막 망명이 됐든 횡령이 됐든 또 어떤 뭐 돈을 막 썼다고 한 게 됐든 다 이혁진 씨가 말한 대로 됐겠죠. 그럼 이 일방적인 주장에만 방송하는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한 가지 보면 열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 것 같아요. 뉴스타파에서 박대용 씨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갔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이분들 때문에. 경향신문에서 강진구 씨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정답이. 그리고 사람들이요 다 이혁진 씨하고만 통화했어요. 저랑 통화 한 번도 안 했어요. 계속 이혁진 씨하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송하고 있는 이혁진 씨는 여러분들한테 제보를 하는 건 정상적이어서 방송이 되는 거고 이혁진 씨가 뭐 얘기해서 그 안에서 그 자기가 잘못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준 거에만 그게 뭐 사실인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혁진 씨 말만 믿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얘기하죠. 잠입을 시켰다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대표였어요. 잠입을 시켜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그냥 뭐 망명이니 뭐니 이런 얘기 이혁진 씨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한 거 보셨죠? 거기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박대웅 씨가 편하니까 그냥 이런저런 고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 포털 만드느라고 계속 미국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정선수 대표예요. 그런 이유로 말했잖아요. 무슨 사기를 치고 무슨 뭘 어떻게 하려고. 사기 친다고 뭐 망명 얘기 나오고 뭐 했습니까? 다 이혁진 씨가 한 얘기인데. 그 잠입을 하기 위해서 핑계를 댔대요. 야, 이런 거 정말 뭐 정말 어디 뭐 범죄 집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동료 그것도 회사 사장 잠입 취재한다고 LTV 핑계 댄 거라고. 이게 지금 여기서 할 말입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거죠. 정말 인간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제까지 우리 한 달 전까지 우리 대표이사였던 사람한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해임을 하기 위해서 잠입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기자입니까? 그냥 영화를 찍으세요. 영화를. 이게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말을 이렇게 해요. 이런 불법을 자행을 하고도 이제 정말 일반 뭐 신부름센터도 요즘 이렇게 안 해요. 합법적으로 합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게 이분들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겠습니까? 이분들은 아이디어 계속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계속 뭔가 누군가를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한테 다 책임 돌리고 자기들은 죄가 없죠. 그냥 아이디어만 냈을 뿐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인데 참 치졸하죠. 정말 뭐 너무 치졸해요. 너무. 최영민 씨한테 폭행을 당해서 권혁진이란 이름으로 제가 한국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저 미국에서 여러분 권혁 씁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저는 가명 안 써요. 저는 실명 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면허증이 제가 막 운전면허증 실제로 받은 거예요. 미국 면허증이란 말이죠. ID. 근데 이 사람들은 못해요. 심혁 씨 같은 경우는 가짜 이름이라면서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냥 남이 개인정보가 됐든 뭘 했든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그냥 기자가 아니라 정말 나부랭인 거죠. 나부랭이. 기레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기자면 이렇게 못해요. 크로스 체크도 하고 싶고 뭔가 좀 얘기하면서 양심에도 좀 찔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정 PD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이혁진 씨나 권혁 씨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다. 여기 지금 그 이 저기 침혁 기자라는 분이 얘기하죠. 가스라이팅을 당한. 가스라이팅을 이틀 만에 당합니까? 제가 LA에 도착하는데 LA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했다면서요. LA에서 많은 분들이 연락했다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LA에서 사람들 두세 시간 봤어요. 아니 세네 시간 봤어요. 이틀 동안. 이게 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네? 누구한테?
이혁진 씨나 권혁 씨한테 가스라이팅 당한다. 어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당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정 PD가? 어떤 거? 이 부분은요, 이혁진 씨가 저랑 무슨 얘기 할 때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거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가스라이팅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혁진 씨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가 제가 50 넘고 정천수 PD가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제가 무슨 가스라이팅을 합니까? 이혁진 씨는 무슨 가스라이팅을 하겠어요? 갖다 될 걸 갖다 대야죠. 뭐 모르는 사람을 끌고 다녔습니까? 걔 목줄 잘 되지? 그럼 취재는 어떻게 했어요? 한동훈 취재랑 뭐 나파벨의 취재,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나 가스라이팅 당해서 시켜서 그 특종이 나왔습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이거를 뭐 영상이라고 내보내고 지들 자백방 범행, 범죄 자백방송을 하고 녹취했다고 자랑하고 다 걸렸어요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지저분하게. 이분들이 정말 누구한테 뭘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혁진 씨입니다. 100%. 99%.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혁진 씨가 말했던 거 똑같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말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냥 교민이 그런다다 이 말 하지 마세요. 설명이 나온 그 교민 중에요. 전체 5%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불만 있는 분들 없으셨어요. 교민들을 직접 방송을 하세요. 저희처럼. 제발. 그냥 하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때 제가 왜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은지 누가 저랑 이혁진 씨 때문에 접근을 못했는지 다 얘기했어요. 옆에 가서. 말이 됩니까? 왜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을 것 같으세요? 가스라이팅 그렇게 했는데? LA에서만 잠깐 이틀 있었는데 나온다고요? 다른 데는 더 오래 있었는데? 말이 되냐고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대표를 가서 녹취하고 해임해버렸어요. 누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좀 전에 한 말하고 지금 한 말하고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전혀. 네. 그걸 염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박정 기자가 대표로 갔다 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 PD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해임시켜놓고 무슨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했다고. 당신 내가 가스라이팅을 했으면 당신들은 그보다 더 했어. 더한 짓을 해서 더한 짓을. 사람을 이렇게 폐인을 만들어 놓고 정신병에 가깝게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요. 제발.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박대원 기자가 시애틀에 간 겁니다. 네. 네.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냥 이분들이 이렇게 취재를 해왔던 거예요. 강진구 씨나 박대원 씨나 뭐 나머지는 뭐 기자로 취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취재한 거예요. 데스크를 볼 때도 뭐 나이가 아무리 경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딴 식으로 취재를 했는데 한쪽에 일방적인 주장만 했을 텐데 이게 취재예요 이게. 피해자건 가해자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에 맞는 거. 이게 무슨 취재입니까 이게. 그나마 큰 회사에서는 그나마 뉴스타파나 경향신문에서는 뭐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편집국장이 됐든 뭐 하다못해 선배가 됐든 제지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본인들이 이사고 본인들이 대표예요. 막 지릅니다. 열린공감도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언론사로서의 최대한의 취재윤리, 보도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유튜브, 일반 유튜브보다 더 못해요. 이게 지금 뭐, 이게 언론사가 아니죠. 그냥 유튜브죠, 유튜버. 싸구려 유튜버. 그거. 대표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나 걱정이 됐고, 또 위장 잠입 취재를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걱정을 해서 넘어왔는데, 결국은 대표이사 해임. 그럼 저희들이 잘한 거잖아요. 제가 이혁진 씨랑 저랑 가스라이팅을 잘한 거잖아요.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을 계속 두직을 했어요. 스스로 어쨌든 막 날아갈 텐데 미칠 텐데. 상황은 저 사업 하나 때문에 저희 열공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스라이팅하게 뒀어야죠. 교민들이 나쁘게 얘기하는 거 그냥 뒀어야죠. 지금 해임했는데. 그럼 어떻게 데려다가 사람 고쳐서 쓰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치명적인 손상? 입어서 잘랐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잘 됐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혁진하고 권혁하고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돈도 18만 원도 줘버려라. 돈 갖고 튄 놈이 잘못이지. 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범인이겠냐고요. 결국 돈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 있잖아요. 돈 처리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처리하려고 한국, 미국으로 다 임마리 씨한테 싹 보낸다면서요. 소문 그렇게 났던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가스라이팅에서 너무 잘한 건 저한테 잘했다고 감사 이메일이라도 써줘야죠. 가스라이팅 했다면 내가. 그러니까 이혁진 씨도 곁에 계속 두고 권혁 가스라이팅 잘하니까 옆에 두고 정 PD는 이제 망가지고 그 웃음이 나는 웃음이. 뭐 자기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네 우리가. 아니 저희를 띄워내고 데리고 가서 대표사 시켜주든가 아니면 회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말든가 그 다 죽여버린 거면 어떡해. 그 중에 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혁진 씨 자기 신임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랑 내통해서 그 사람 얘기 다 듣고는 방송해버리고 돈 받고 뭐 미국으로 보내면 됩니까? 한국으로 보내면 됩니까? 인터뷰하고 녹취하고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는 상줘야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까. 저를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제가 보상을 못 받아서 뭐 정천수 대표한테 다시 편이 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저한테는 잘해주세요. 저 가스라이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표해서 만들어드렸잖아. 이혁진 씨를 곁에 두고 권혁을 옆에 두고 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들이 말하는 건 다 맞고 합리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건 죽일 놈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는 사람은 나쁜 놈이고 뒤를 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방관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기자짓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쫓겨나온지 알겠고 왜 이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변두리를 돌았는지 알겠고 왜 이 사람들이 지방신문에서밖에 기자를 못하는지 알겠죠. 이 사람들 이런 식의 보도윤리 없습니다. 기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두둔하는 기자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 상황이. 다음 방송 제가 다음에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요. 너무 답답해.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정말 심하게 얘기하자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얘기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어요. 본인이 녹음한 거 왜 못 갔겠습니까? 녹음했으니까 쫄아서 안 간 거예요. 미국에서 녹음한 거. 이제 갔어요. 이제 잘했어요. 워싱턴에서 뭐 미국의 12개 주에서 다행히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는 주에서 녹음을 했어요. 박대영 씨 인포메이션이 당연히 다 있더라고요. 제 인포메이션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어떻게 고소고발이 되는지 박대영 씨 어떻게 재판이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다음 팩트체크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다가오겠습니다. 급하게 방송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천수 대표님 저 뭐 이런 내용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분들 그냥 그동안 카더라 방송하는 거 정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그 정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죠.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생각일 뿐입니다. 다음 팩트체크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공TV 사건 제보는요. 취재 이혁진, 주장 이혁진, 교민 1 이혁진, 교민 2 이혁진, 교민 누가 얘기한 사람 이혁진, 모두 이혁진이에요. 이혁진과 한 통속인 시공TV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옵티머스 끝을 봤죠? 이혁진과 함께하는 순간 어떻게 그 끝이 나는지 적나라하게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쪽에서 다 국정원이나 USK이나 이런 데들 다 접수했고 국정원의 역할이 다 역량이 뭐 입김이 들어갈 거고 그런 것들은 옛날부터 준비했던 것들이고 뭐 이런 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권혁진이가 나는 도와달라고 취재 기자로서 네. 기자로서 와달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저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것만 네. 얘기해 주십시오. 정 PD랑 이렇게 회의하고 할 때. 갑자기, 저는 취재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덤벼드는 게 조금, 조금 염려된다. 네네. 예, 그거를 좀 핫도그 담아주세요. 다 담으시면. 그 정도만 하셔도 네네.